오늘은 우리가 졸업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의 졸업을 우리 특별히 대학부 4학년, 신학대학원 3학년 졸업 미리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졸업 예정자이지요. 예. 방심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잘 해야겠죠. 아마 대학부 4학년 우리 졸업 예정자들 중에 특별 전형으로 신대원을 합격한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하지만 일반 전형에 응시하는 분들은 이제 보름 후에 있을 시험 때문에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우리 신대원 3학년들은 이제 계속 학업을 이어가실 분들은 열흘 뒤에 우리 대학원 시험이 있으니까 이 시간이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졸업하고 새로운 진로를 찾아가려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아마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지 않을까요? 설레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두려운 마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길을 걷든지 늘 강한 편팔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실 축가받기보다는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장신대 성지 동산에서 3년 동안, 4년 동안 혹은 7년 동안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어쩌면 10년 동안 경건과 학문의 훈련을 받게 하고 이만큼 성장하고 진보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도 있었지만 가만히 뒤돌아보면 모두가 감사뿐입니다. 생각하니 세월이 참 빨리 지났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이제 여러분들은 영원한 장신인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관,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것이 1987년이니 꼽아보니 3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장신대 신대원에 오면서부터 내가 장신의 지체가 된 것을 늘 자랑스러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분명 장신인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리라 생각합니다. 졸업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 commencement는 시작,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제 여러분은 좀 더 높고 넓고 깊은 세계로 새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과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주님이 세족식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겸손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만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부분 중에서 정말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일 밑바닥에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다 걸어다니고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관심은커녕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지요. 사실 입이나 코나 귀나 눈은 이 우리 얼굴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집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법 신경을 쓰고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입술에도 뭔가를 바르고 귀걸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도 좀 세우고 여러 가지로 꾸미잖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가장 그래도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마스크죠. 이걸 가릴 수 있는 마스크가 얼마나 감사한지. 발은 얼굴에 있는 여러 눈, 코, 귀뿐만 아니라 손과 비교해도 굉장히 푸대접입니다. 손에는 예쁜 매니큐어도 하지만
발해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손만큼 정성을 들이지는 않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꼭 손은 잡아주지만 발을 꼭 잡고 사랑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해도 이 거지 발싸개, 그게 발싸개는 양말이잖아요. 홈리스의 양말이 뭐가 어떻다고? 왜 발에 시비를 겁니까?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발목을 잡혔다 그래요. 손목을 잡혔다 그러지는 않더라고. 왜 발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지 정말 고생만 하고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래도 요즘 이제 발의 중요성이 강조돼서 발 전문 의사나 병원도 있는 것을 보니 조금은 위상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까요? 부모님이든 친구든, 결혼했다면 남편과 아내의 발이든 혹은 여러분 자녀의 발이든 내가 발을 씻겨준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손을 드는 것은 그렇고 얼굴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들어주시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여보시죠. 저는 이겁니다. 참, 발을 씻긴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자기의 머리카락,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긴 여인의 이야기, 사실 그 여인은 머리털로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치극한 사랑으로 주님의 발을 씻긴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요한의 특별한 안목이 돋보인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최후의 만찬에서 세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었던 성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같은 시간 그 식탁 자리에서 있었던 발을 씻긴 이 세족식의 이야기는 오직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성찬의 나눔은 이미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좀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이 세족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전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요한은 이 세족식의 이야기가 성찬만큼,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세족식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밝게 빛을 발한다고 했던가요? 이제 주님이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남은 사랑의 불꽃을 유감 없이 태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예수가 사랑을 불태운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이 예수를 불태운 것일까요?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때에는 사랑하는 일밖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죠. 절박한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내가 목이 더 마르기 때문에 먼저 우물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자녀의 발을 씻겨주는 부모는 많이 있지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다겠죠. 어릴 때는 자녀의 발, 자녀의 몸을 다 씻겨주니까요. 그러나 부모의 발을 씻겨주는 자녀는 아마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도 부끄럽게도 부모님들의 발을 씻겨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옛부터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효성보다는 더 깊고 절박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신대원 학생들 중에 결혼한 분들이 있다면, 혹시 자녀를 둔 분들이 있다면 자녀들의 발을 한번 용기를 내서 씻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리면은 뭐 당연한 듯 있겠지만 조금 컸다면은 굉장히 부끄러워할지도 모르죠. 그래도 자녀의 발을 씻겨주면서 엄마는 아빠는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한다면 아마 그 아이에게는 그 순간이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지도 모르죠.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교수님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용기를 내서, 이건 보통 용기로는 안 되는데 부모님들의 발을 한번 씻겨드리면 어떨까요? 얘가 못 먹을 걸 먹었나 이럴지도 모르죠.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씻겨드린다면 아마 분명히 속으로는 부모님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리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위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발을 씻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많은 친구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 자체만이 아니라 사랑이죠.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의 자녀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듯이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는 결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어쩌면 짐작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참으신 것입니까? 왜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 죽으신 것입니까?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성도들 끝까지 사랑해내려고 분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친구들, 동료들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해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둘째로 세족식은 섬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수, 학생, 목사, 전도사, 신학생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는 바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가장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도로가 어떤 도로였습니까? 지금처럼 아스팔트에 그렇게 걷기 좋은 도로였나요? 아니요. 모래와 자갈과 진흙으로 엉망이었지요. 비라도 와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그런 교통수단이 아니잖아요. 양과 염소와 나귀와 그런 것들이 지나다니면서 볼일 볼 때 어디 가서 보고 오나요? 가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흙과 섞여가지고 비라도 조금 오면 엉망진창이 되겠지요. 그때 이 신발이 구두나 운동합니까? 지금의 슬리퍼 같은 것이잖아요. 그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그 엉망진창인 길을 걸어다니다가 식사 때가 되면 그 발의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 앉았을 때 발의 상태가 심각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은 또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다니까 그 발이 위치가 아주 적당하게 위치되면서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은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집의 하인들이 전부 출장을 갔는지 발을 씻기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로 눈치를 봤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 천한 일을 하는 것은 싫은데 누가 나서지 않을까? 그때 갑자기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둘러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4절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는 표현이 성김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위주의를 벗었다는 것입니다.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는 말은 겸손한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간 것이지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벗고 겸손과 성김으로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아마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주님이 두르신 수건은 바로 겸손과 섬김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가 다스림이 아니라 겸손에서, 섬김에서 나왔듯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권위도 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기를 소원한다면 마땅히 아집과 독성과 자랑과 교만의 겉옷을 벗고 겸손과 성김의 수건을 허리에 둘러야 할 것입니다. 루터가 1520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진리로 이미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자유로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자유로운 종,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동양의 서성 노자의 글에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죠.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물과 같은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 그곳에 머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물을 살려내는 만인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지만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낮아지시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물과 같은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면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겸손과 섬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대학부 4학년, 신대원 3학년 우리 학우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유로운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 졸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헌신자로 소명자로 불러주셨는지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내 몸에 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섬김과 겸손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대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세족식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 사랑 겸손 잊지 않게 하옵소서. 졸업하는 우리 학우들 그 걸음걸음 손잡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